차기 대통령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중에 있다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있는 후보군 중에 있다 차기 대통령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겁니다 어서 답없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튀쳐나와서 대통령 되기에는 대선이 너무 지금 가깝습니다 촉박하다 예, 누가 새롭게 어디서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건 아닐 거다 느닷없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예, 반대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예, 느닷없이 나타나도록 그 길을 깔아 길을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쭉 해오면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72년 동안에요. 두 가지 우리 정치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시대 과제가 굉장히 분명했고 그 시대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또 독립을 해서 그 뒤에 국정을 이끌어오고 그분들이 싹 빠진 뒤에 완전히 산업화 세력들이 또 들어서서 산업화를 상당히 놀랍게 결과를 내서 성공을 시키고 그분들이 딱 물러나니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을 포함한 동교동계, 상도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분들이 주체에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던 386들 이분들이 지금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바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집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진영을 굳은 세력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게 없습니다. 이 변곡점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스고 우리도 마크롱 같은 사람,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 케네디 같은 사람,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말고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툭 튀어나올 것이다. 대선 후보로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러려면은 어쨌든 새 인물이 가능하면 또 젊은 새 인물에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인물을 깨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 뭐 70년대 뭐 경제적으로 뭐 생각이 있는 분 뭐 누구 찾았습니까 후보 그랬더니 없던데요 라고 하셨잖아요.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봐도 예전에 나왔던 분들이 다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이거를 깰 수는 없을까요? 왜 점점 더 새 인물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먼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정치 인물을 영입을 하든지 자체 내에서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있는 56명의 초선 의원들 이분들이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돼가지고 정치에 세대 교체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시대를 읽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꼭 젊어야만 된다고 생각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는요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세상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대립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도 조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젊은 사람만 찾아서 뭘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하긴 미국도 뭐 78세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식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고 역량이 있으면 경험이 있는 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찾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젊은 분도 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계시다.